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사입니다. 여기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본점에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꼭 먹으래. 여기 칼국수 하나 주세요. 칼국수. 예. 네, 감사합니다. 오. 메뉴판 보여드릴게요. 메뉴가 총 다섯 가지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칼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무지, 김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 맛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오 근데 냄새만 맡아도 내가 이런 말 하면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맛있어 보이네. 제가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서울에도 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센텀시티점 거기에 있는데 그때 먹었던 거보다 왠지 더 맛있는 느낌이지? 냄새만 맡았는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엔지. 아, 너무 뜨거웠다. 자, 이제 먹을게요. 와. 아, 뜨거워. 근데 뜨겁다. 아, 최사장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아, 맛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먹었던 것보다 본점이 나는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작두 형님,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다 감사합니다. 목마한테 기회 있으십니다. 고마워요. 네, 여기 본점이, 여기가 본점이야. 서울에도 체인점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서울에서 먹었는 거랑 맛이 좀 다른데? 내 느낌인가? 일단 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 맛이 또 다르니까. 쫄면 맛있다고? 근데 쫄면 서울에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쫄면은 어디서 만들어도 비슷할 것 같아서. 육수는 이건 육수 들어가는 거라서 본점이랑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겠나 싶어갖고. 이게 국물 맛이요. 무슨 맛이지? 아, 이게 어디 뭐 먹을 때 맞는 맛이는데. 맛있는데요. 진짜 겁나 맛있는데. 아, 나 이거 나가서 햄버거랑 딴 것도 먹어야 되는데 국물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한 그릇 말아 먹어야겠는데.
아무래도 본점은 본점 메리트가 있지. 국물에 이게 계란이 풀어되는데 계란이 맛있어. 아, 6,500원입니다. 아, 밥 말아 먹고 싶은데 전주에 먹어야 될 식당들이 많아서. 왜냐면 여기 교동고로케랑 길거리야 햄버거도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딱 국물만 먼저 때려야겠다. 밥 말아 먹는 건 좀 오만 것 같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이게 맛있어. 근데 국물 보면 진짜 막 다양하게 들어오고 진짜 진해요, 여러분들. 아, 국물이 진짜 배때량이네요. 어, 배때량인데 맛있네. 딴 거 먹으러 갈게요. 잠시만. 일단 고로케랑 햄버거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길거리야라고 한옥 마을에 햄버거 파는 데인데 엄청 맛있대요. 여기 유명해요. 바게트 햄버거 빵인가 그렇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 저는 결정했습니다. A세트. A세트 먹겠습니다. 어? 와, 뭐야? 이거 보면은 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냥 바게트 빵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네. 안에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 안에 보이시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맛있는데? 이거 청양고추 같은 거 들어가 있네, 여기 보니까. 근데 반미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저도 반미 몇 번 먹어봤는데 그거 보면 베트남식 반미는 여기 막 두부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현대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이야. 맛있다.
빵초빵하네. 그니까 서브웨이랑 좀 비슷해요. 서브웨이랑 비슷한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매콤해. 맛있네. 어, 밤비랑 서브웨이랑 적당히 섞인 것 같아. 물짜장 낮에 먹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니까 뭐 토요일에. 아, 그날은 안 하지. 맛있어요. 하나 다 먹을 거예요? 나 하나 다 먹을 거예요. 몇 개씩 해. 맛있어요. 이거 맛있는데, 진짜로. 자,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요 옆에 교동고로케 공격가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바로 옆에 교동고로케라고 있거든요. 비빔밥이 들어가 있는 고로케래요.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죠, 사장님? 비빔밥, 필리핀에서 떡갈비. 아, 전주 비빔밥 고로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전주 비빔밥이랑 요게 떡갈비 잘 나간다고요? 네. 요거 하나씩 주세요. 엄청난 맛집인가 보네. 일단 샀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거 비빔밥 고로케. 이거 떡갈비 고로케. 오케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빔밥 고로케거든요. 이렇게 비빔밥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로케 비빔밥이 들어있다길래 그 뭔 맛으로 먹노 이래서 난 신기한 맛으로 한번 사먹는가 싶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여기 비빔밥이 들어있어. 전주 비빔밥이 맛있는데. 여기는 제 게스트하우스 2층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옥상 같은 데지. 맛있다. 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고로케 안에 밥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거 만들면 돈 떼돈 벌겠지? 와, 대박이네. 오늘 전주 비빔밥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 안에 전주 비빔밥이 안에 있어요. 이건 고로케가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다. 밥이 들어있어서. 굿! 아, 그래? 고로케 서양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야? 비빔밥 고로케 시초가. 아, 진짜? 밀가루에 밥을 이렇게 해서 밭일할 때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오.
이런 고로케 형식은 아니었겠지. 근데 거기서 유래했다는 거니까 모티브가 그거란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는 떡갈비 고로케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난 떡갈비라길래 막 넙대대한 거 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근데 여기 길에서 파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비싸다 비싸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 2,500원에 팔면 솔직히 진짜 이건 가격도 진짜 저렴한 것 같은데. 그리고 좀 고로케 해서 느끼해서 두 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느끼한 게 하나도 없어. 아, 둘 중에 뭐가 맛있냐고. 아, 진짜 어려운데 솔직히 말해서 전 이게 더 맛있어요. 왜냐, 전 고기충이니까요. 밤늦게 먹고 먹자마자 바로 눕고 자기 전에 먹고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고? 몸 관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맛도 거의 제가 먹었는 길거리 음식 중에서 제일 손에 꼽힐 정도 맛이야, 여기서. 어제 오늘 먹었는 것 중에. 근데 가격도 엄청 저렴한 편이야, 진짜. 길거리야랑 이거랑 뭐가 맛있냐고? 길거리야도 맛있긴 했는데 맛은 비슷해. 둘 다 맛있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만큼. 근데 이게 가격이 싸고, 그리고 저거는 솔직히 뭐 반미, 그리고 그 또 뭐야 서브에 이런 데서 먹어본 비슷한 맛인데, 이거는 여기에서밖에 못 먹는 맛이라서, 여기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손 들어주고 싶어요.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 이건 진짜 역대급 제가 먹었는 길거리 음식 중에서 손에 꼽힌다, 이거. 진짜 맛있네. 자,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각이 9시에요 정확하게 저녁 9시인데 한옥마을은 9시 되면 다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요하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내일이면 광주로 떠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뭐 후기를 말하자면, 한옥마을 해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왔어요. 뭐 삼청동 그런데 비슷한 데인가 보다, 뭐 관광지인가 보다 이랬는데, 뭐 하나의 뭐 그 소위 말하는 관광지라기보다는 여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여기 먹거리라든지 맛있는 게 엄청 많이 팔아요. 이 주변에 식당이 천지백갈이야. 진짜 많고, 한옥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다가 관광지이고 사람도 많아서 이런 그런 분위기, 관광하러 온 느낌도 드는데, 밤에 되면 이렇게 고요하고, 여기 게스트하우스, 한옥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오면은 진짜 막 마당도 있고 한옥도 있고 이래서 시골에 힐링하러 쉬러 온 느낌도 조금 들거든요. 아유. 그래서 저는 여기 다시 오면은, 저는 전주에 다시 와도 한옥마을에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요. 여기 정말 괜찮네요. 전 아무튼 전주에서 이틀 동안 열심히 잘 먹었고요. 내일 광주로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